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산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조지아 생활의 주의사항, 그리고 조지아 이민은 어떤가 이런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도 최근에 시내 운전하는 데 있어서 또 조심해야 될 운전 중에 하나가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최근에 들어서 조지아도 이 배달이 많이 생기면서 뭐 월트라든지 글로버, 모이탄에 뭐든 이 배달 회사들만 한 네다섯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면서 전혀 그냥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오토바이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 위험 요소가 하나가 무단횡단 이상 위험하게 또 이제 오토바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차가 이거 보세요. 끼어드는 거좀 보셨죠? 이게 진짜 저 앞에서 그냥 우회전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혹시 이제 그 무인 카메라에 딱지가 끊길까 봐 이런 식으로 파고듭니다. 근데 이게 뭐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지아의 또 가장 장점의 하나는 차에 대해서 해코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놨다 그래서 뭐딱뭐 긁어 놓는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그리고 또뭐 보복 운전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냥 보복 운전 같이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최근에 들어서 예전에도 좀 그런 친구들이 있었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전을 아주 험하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아주 진짜 난폭하게 할 만큼 오토바이 몬듯이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조지아 또 조심해야 될건 이제 우회전인데요. 우회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 신호와 우회전이 꼭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때꼭 횡단보도 건너오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얼마 전에 그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차선 변경, 그 다음에 불법 범칙금을 진짜 뭐 교통을 좀 운전을 잡기 위해서 50나리 하던 걸 200나리까지 올렸었는데 너무 그 데모가 심하고 반대가 심해서 결국은 다시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내 운전을 할때 난폭 운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정말 왜 갑자기 안 갑니다, 차가? 왜 하냐? 예, 페이스북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하면서 좋아요 뭐 이러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댓글까지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남자 운전자고 여자 운전자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끼어들 때도 우리랑 완전히 틀려요. 차를 일단 확 디밉니다. 그래서 차가 움찔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기가 그때 끼어들고 만약에 그냥 안 양보하고 확 가버렸다. 그럼 또 씁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운전하는 게 어떤 게 좋으냐? 이 사람들은 다 초보 운전이다. 그래서 운전이 서툴다. 그리고 뭐 난폭 운전이라든지 보복 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난폭 운전하는 경우도 그냥 지 혼자 막 다니는 거니까 거기에 뭐 그냥 운전하도록 피해 준다든지 이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이 주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뭐 뒤에서 막 번쩍번쩍번쩍 한다. 그럼 그냥 상황 봐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지 잘났다고 지가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그냥 가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걸 다시 쫓아가서 내가 번쩍번쩍하고 막 빵빵하고 막 이런다든지 졸자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운전을 하면 진짜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는 빵빵대고 뭐어막 난폭 운전 같이 하는데 그게 절대 일부러 보복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해 주고 가능하면 뭐 나는 내 신호에 맞춰서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버스 전용 차선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게 지금 중앙선 쪽에 버스 전용 차선이 다 생겼는데 오른쪽에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경우는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가다가 버스 전용 차선에 안 들어가려고 일반 차선에서 차가 확 서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신호, 무단횡단 신호가 있는데도 그냥 건널라 그래요. 차만 없으면. 그래서 한국 분들은 특히, 예, 뭐다 알아서 신호 맞춰서 횡단, 그러니까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도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길 위에 보시면
루미나리라 그러죠. 루미나리들을 다 해놨습니다. 대부분 이제 요게 아마 오늘 지금 8시서부터 이것까지 다 점등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뭐 12월 한 15일, 그러니까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제 루미나리 점등식을 다 하고, 그리고 1월 14일까지 요게 켜집니다. 그래서 밤에 아주 진짜 티빌리시의 야경이 더욱 멋있어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운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터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나라마다 선택하는 기준이 다 틀리고 또 생활하는 것도 다 틀리고 이래서 그 어떤 나라가 좋다 뭐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견으로 만약에 이제 해외에 이민을 가서 살아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현재 터키 물가라든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터키가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또 그 언어가 우랄 알터이어 계통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어순도 갖고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터키어를 또 쉽게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들어보니까 뭐 물 같은 경우도 터키 단어가 수라 그래요. 수. 그래서 한국하고 유사한 단어들도 제법 있고, 한국어, 그러니까 터키어,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도 터키어하고 유사한데, 아제르바이잔이나 터키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터키어를 뭐 쉽게 뭐 배웠다 이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최근에 들어서 점점 살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도 지금 뭐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한인들이 의외로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사기 사건들, 이런 사기 사건들 지금 또 많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티빌리시에서는 이 뭐 요즘은 또 뭐 외국인들하고 이 옛날에 펜팔 같이 채팅을 하는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어플을 통해서 뭐 만나자고 한국분한테 연락이 와서 뭐 만나서 뭐 어디 뭐 커피를 한잔하자, 차를 한잔하자, 뭐 또는 뭐 술을 한잔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뭐 술집 같은 데 들어가서 역시 뭐 진짜 이 샴페인을 시킨다든지 이러면서 뭐 매천나리가 나오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지아는 여기 그 매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법이 셉니다. 그래서 되게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성분들이 반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반문화는 없습니다. 여기 조지아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기당하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올드타운에서 제가 뭐 이렇게 몇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진짜 3만 불을 날렸던 분도 있고 뭐 만 몇천 불씩 이렇게 날린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몇백 나리서부터 시작해서 몇천 불까지도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장사가 잘 안 되고 외국인들도 뭐 줄고 이러다 보니까 술집이 특히 이제 이 터키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남자들 뭐 이렇게 유혹을 해서 뭐 데리고 가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뭐 그래서 맥주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서 진짜 뭐 몇천 불까지 날 이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만 들은 얘기만 한 5-6건이 되거든요. 그 한국인들이 사실 뭐 끽해야 100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건수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빈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드타운에 있었던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뭐 술집에 대해서 뭐 단속을 해서 몇 명을 잡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남자분들은 이 조지아 사람들 뭐 친구,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만나면서 뭐 술집을 가자 그런다든지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은 친해지면 사실 돈 꿔달라고 많이 합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그냥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자기가 꼭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들어주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늘 아무에게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지인들끼리도 막 자기 어렵다고 돈 많은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그거 절대 뭐 자존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는데 그 주인하고 친해졌는데 그 주인이 그런 부탁을 한다든지 막 어려운 소리를 한다. 내가 좋아서
그러니까 나랑 친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생활 같은 겁니다. 이게 공산당 문화와 비슷한데요. 예. 그래서 네가 돈 많으니까 어차피 네 돈도 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 아니지 않냐. 네가 누구 어떤 사람으로부터 벌었든지 네가 어떻게 어떤 생겼으니까 그거 나랑 같이 나눠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수시로 꺼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원들,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갑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직하면 저희 그 월급을 줄 때 한 달에 한 번씩 주던 거를 보름 단위로 주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돼서 일주일 단위로 줄 적도 있습니다. 너무 갑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말 이렇게 되면 뭐 보너스 주면 바로 받자마자 하루 만에 다 써버려요. 그리고 이 저축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뭐 친해졌는데 뭐 돈 빌려달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절대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고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빌려줬으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얘가 내가 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물론 도움 주는 건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그렇게 크게 현지인들이 저희 우리 일반 그러니까 외국 저와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도움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해결하지 그걸 누가 뭐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면 현지인과 외국인이 생겼을 때 모든 조지아인들은 현지인 편이지 한국 사람 편은 아니고 외국인 편은 아닙니다. 그건 만약에 우리나라여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는 한국인 편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현지인 편 들어주겠어요? 외국인 편. 그와 같이 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뭐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도와주고 내가 이 어려운 진짜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건 그냥 해결한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얘가 내가 도와줬는데 이놈이 나한테 왜 이걸 안 갚나 이렇게 얘기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에이 그래 내가 너 도와준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지인들이 그 생각하는 것만큼 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생활을 친구들하고 이런 애들한테 돈 빌려서 생활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냥 자기 일 안 하고 그냥 뭐 맨날 그 돈 끄고 그냥 그게 생활에 돼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도 하고 이러지만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 이 사람들이 그냥 사는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정신 건강에 많이 좋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 이제 현실인 거죠. 일자리도 많지도 않고 또 뭐 여기 이 돈벌이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쉽게 돈 버는 방법 그냥 쉽게 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꼭 나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주변 이제 돌아보는데 여기는 이제 베라라는 지역입니다. 베라. 그래서 조지아는 이 티빌리시는 특히요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성남처럼 이 고바이들이 많습니다. 산들 산 언덕에 많이 있어서 길들도 아주 협소하고 그리고 이 차도 요즘 들어서 복잡하고 이 기름값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어떻게 이게 차가 많은지 조지아 현지 친구들도 자기들조차도 이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